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도 찍고 또 오랜만에 여기 홍대에 와봤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홍대를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채널을 통해서 앵무새랑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뭐 다는 아직 못 알려드렸지만, 근데 아직도 앵무새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앵무새는 산책이 안전장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종류다 라고 하면서 앵무새를 산책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리면 왜 산책을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막 오지랖을 부리고 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앵무새를 같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앵무새랑 산책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앵무새 전문가이자 유튜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할 일 없는 프로불펠러들을 위해서 한번 컨텐츠를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프로불펠러들의 말처럼 진짜 앵무새가 안전장치 없이는 산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동물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문점, 뭐 좀 혼란스러운 점, 이거를 깨드리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앵무새 산책에 있어서 가장 초고난이도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서울 홍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어서 거의 밤이에요. 불타는 토요일의 홍대입니다. 어쩌겠어요. 정말 거리도 복잡하고 정말 사람도 많고 완전 정신없는 곳이겠죠. 이 복잡한 곳에서 정말 앵무새랑 산책이 불가능할까요? 네,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앵무새 전문가로서 그리고 이 앵무새를 이용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자고! 안녕, 강아지. 강아지를 뒤로 하고 빨리 가봅시다. 아, 여기 홍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온다 여기. 여기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이제 여기 골목 지나가면 사람이 정말 대놓고 엄청나게 많은 곳을 갈 텐데, 지금 보시면 노키는 아주 침착해요. 네, 방금 펀치 소리 때문에 살짝 놀랐네. 와, 여긴 진짜 사람 많다. 여기가 완전 핫플이죠. 딱 한 라인 완전. 근데 여기는 사람 많은 데서 다니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그러지, 별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냥 날이 너무 덥네요 이 정도? 지금 여기 주변에서 막 오, 새다, 새, 새가 안 날아간다 이 정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신기할 수 있죠. 솔직한 생각으로 뭐 새 이렇게 나오는 거 뭐 보든 뭐 하든 뭐 솔직히 상관없는데, 나는 좀 그거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 그 사진, 새가 신기하니까 보통 카메라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허락없이 셔터 누르는 사람은 좀 예의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뭐 사진 좀 찍어도 되냐라고 해도 되잖아. 아, 물론 제가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하면 얼마나 찍어줘요. 대신에 그냥 허락 없이 셔터 누르고 진짜 막 몰래 찍고 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좀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데서 새를 또 보게 된다면, 사진을 찍고 싶다면 좀 그냥 주인한테 새 한번 너무 예뻐서 그런데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하고 말을 하고 찍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진짜 웬만하면 다 허락해 줄 텐데. 저도 그렇게 허락을 저한테 묻고 찍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찍으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같이 찍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내가 내 유튜브 구독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거리가 끝나가네.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정말 조명을 하도 트니까 낮인데도, 아니 밤인데도 낮같이 밝다 정말. 와, 거리가 벌써 끝났네. 차도 왔어요. 예, 네, 잠깐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빨간 Yeah, Paris. Oh. 네, 여기 신호등을 건너면 이제 노랫소리가 막 들리죠. 이제 여기가 버스킹 존인데, 네, 진짜 불타는 토요일 아닐까봐, 아니랄까봐 버스킹이 진짜 활발합니다. 버스킹 존 높이겠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아요. 산책 잘하네.
공연하고 춤추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춤추시는 댄서분들이 지금 쉬는 시간인가 봐요. 네, 지금 공연을 안 하고 있어서 한번 기다려 볼까요? 나도 온 김에 보고 가고 싶다. 뭐야, 뭔 시간대인가?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지는데 여기? 와, 근데 진짜 여기 거의 한 30%? 40%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버스킹 중에서 잠깐 쉰 거 빼고. 근데 노키는 네, 안전장치 없이도 잘 있었어요. 네, 정말 네, 훈련이 잘 돼 있는 아이입니다. 네, 앵무새도 산책 없이, 아니 안전장치 없이 산책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노키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거쳐서 이렇게까지 훈련이 가능한 거고, 오늘 영상의 취지는 앵무새가 안전장치 없이 산책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노키로, 저와 노키로 직접 증명하고자 보여드렸던 거고, 노키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앵무새도 이렇게 마음껏 산책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네, 앵무새도 가능은 하다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도 저희 구독자님들이지만 함부로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앵무새 산책은 네, 공원이나 이런 데나 뭐 집 앞에 이런 데만 해도 충분하니까. 네, 노키는 아주 멀쩡히 잘 있다라는 것을 네, 직접 보여드렸고 증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앵무새가 정말 산책이 안전장치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동물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뭐 그거를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